사람이랑 처음 만나니까 진짜. 선배야. 남자여서 좋아요. 너무 설레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이에요. 학생이라서 좀 신기하네. 지난 10월 뉴스타파 제작진은 2016년 달력에 실릴 회원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회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종호 씨. 그는 평소 제작진이 생각조차 못해본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앵커분 군 출신인가요? 진짜 말씀드려야겠다. 아니 첫 느낌이 약간 북한 방송 보는 느낌. 아 큰일 났어 이거. 아니 북한 방송 같다는 회원부터 뉴스타파를 보며 막걸리 파티를 벌인다는 분들까지 서울에서 논산, 부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난 평범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원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도로 위에서 보낸다는 트레일러 운전기사 이보경 씨. 20년 넘게 운전을 해 베테랑 운전기사로 불리지만 이른 새벽 집을 나설 때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하구나. 진짜 안기가 안 되면 진짜 싫었어요. 너무나 힘든 보강돼 있는 노동시간과 또 위험성 또 이거는 각 계절마다 여름이면 비와서 위험하고 겨울이면 눈 와서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은 남다릅니다.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난해 4월에 벌어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가족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더 각별해졌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그때 고2였어요. 아 그때 수학여행 코스로 아 그러네 거기가 잡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순서만 바뀌었어요. 그때 그 가는 순서를 조율하다가 그 단원고하고 이고하고 이게 뭐 또 다른 한 군데 뭐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서너 군데 있었나 봐요. 그 가는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날짜? 예, 날짜 조율이 순서. 잘못됐으면 제 아들이 그런 참사를 겪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최근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며 형편이 어려워지자 뉴스타파 의원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2만원 후원하는 것들 좀 줄여야겠다 싶어서 좀 이것저것 다 이제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전화를 해서 이제 후원을 못하겠다고 전화를 그러냐고 말했다고 이제 끊었어요. 비겁하지 않은데. 하지만 이내 마음을 돌려 뉴스타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신랑 같은 희망을 갖고 시작한 뉴스타파인데 응? 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 늘어나면 결국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끊을 수는 없고 후원 무역을 참 창피하지만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이겠다.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선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실물로 뵌다고 생각하니까 후원의 실체를 뵙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사장님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에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하지윤 씨. 그는 15년째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미와 찹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쌀가게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지 기습기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내성마비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아기를 위해서 아기가 먹고 살 것까지 다 벌어놔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힘든 처지에 놓인 이웃들의 선행을 보면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저는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혼자만 아픔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일보다 좀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할 일이 없는가 생각하고 그런 게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들 대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희생을 해서 뭔가 해냈다거나 아직까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는 삶을 살고 있다 확신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대우가 안 태어났으면 제가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못했을 수도 있겠죠. 뉴스타파 회원이 된 후엔 오히려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둘이 빨리 나갔습니다. 뉴스타파에서만 알겠네요. 이 책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고 그게 뿌듯하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음걸이의 어떤 증거처럼 보입니다. 우리 기분 좋죠. 제작진이 어린이집 교사 박한나 씨를 찾았을 때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피곤했을 법도 한데 지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벽꽃반 아이들 어린이집 선생님 하루하루 아이들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세상 일에 관심이 멀어질 법도 하지만 도리어 그녀가 뉴스타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3주 전인가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북한은 나쁜 나라라고 북한은 이제 우리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택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곳인지 막 이렇게 알고 듣고 하는데 그런 언론만 애들이 자랐을 때 이제 있으면 너무 애들을 살아갈 세상이 너무 팍팍하겠다. 특히 한나 씨는 세상 일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심지어 권력의 입맛에 맞춘 뉴스들을 보면서 뉴스타파에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공중파나 일반 언론에서는 들춰내지 않으려고 계속 엎으려고 하는 진실들을 막 파헤쳐서 이렇게 자료 너무 소중하게 잘 만들어주시고 이래서 감사해가지고 후원을 같이 해야겠다 해서 후원하게 됐는데 아직도 3으로 앞자리가 안 바뀌어요. 앞자리 바뀌면 좋겠는데. 그녀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때 국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무능하고 무책임할 때 결국은 제일 힘이 약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구나. 이제 아이들이 배워야 할 세상 살면서 배워야 할 좋은 가치들 이런 거 잘 전하는 거가 힘들긴 하지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몫을 되게 잘 해내야지 우리한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마음이 결국 부끄러운 많은 자신을 뉴스타파 달력 모델로 설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 달력을 받게 되면 아이들 나눠주고 이제 그런 부모님들도 언론을 접할 수 있고 이제 진실을 자기에게 해가 되고 이제 권력 눈치 보면서 진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언론 말고 정말 서로 잘 살펴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어른들이 있다는 거를 애들이 접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모님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다. 맛있죠, 저런 거?
40년 교직생활 후 지난해 퇴임한 김영회 씨. 퇴임 후 그는 손자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달력 모델 신청도 혹시나 손자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뉴스타파를 그 달력을 봤더니 아 이거 여기 한번 실릴 수 있으면 우리 손자한테 나중에 내가 큰 걸 한번 올려주겠구나. 사실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뜻 될 줄 몰랐지. 교편을 잡고 있던 40여 년 전만 해도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양심의 자유마저 제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 교과서를 나는 그 유신 부분을 풀로 붙여서 줬어. 이건 안 들어도 된다. 유신 때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예. 교과서에 한 3페이지 걸쳐서 유신 헌법에 대해서 예. 나와. 이제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 불만이 있잖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니까. 그때 무조건 예문이 긴 게 정답이다. 이제 그는 뉴스타파 보도를 안주 삼아 이웃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뉴스타파 덕분에 가끔 술을 좀 잘 먹어요. 기분 좋아서 나가서 애들 불러가지고 네. 야 술 먹자. 왜요? 하면 오늘 기사 나오고 얘기해준다고. 네. 그러면 아 이거 좋다고 술 먹자고. 네. 뭐 통쾌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가 뉴스타파 3만 5천 회원들에게 같은 회원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네요. 전국에 계신 그 저와 같은 분들 참 고맙습니다. 예, 저나 또는 후원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일반 그 매체에서 다루지 못하는 또 다루면 큰일 날 줄 아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뉴스타파의 3만 5천여 그 후원 회원님들께서 계시기에 바로 이 그 뉴스타파의 세포 하나하나가 아주 저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후원 회원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뢰가 깨지질 않길 바래요. 우리 후원자가 갖고 있는 이 신뢰가 깨지지 않을 거란 믿음을 계속 보든 안 보든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죠. 니들을 보게 되면서 약간 언론이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 약간 사회적 역할? 그런 걸 어렴풋이 알게 돼서 아 이래서 언론이 중요하구나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뉴스룸을 통해서 우리랑 비슷하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후원했었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진짜 힘내셔야 돼요. 저 쉬운 말들보다 그 흔한 약속보다 아름다운 그대만 이 땅에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줘요. 뉴스타파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조금 그냥 살 맛이 난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시나요? 절대 안. 내게 익숙해져 가는 나 보이니 차갑던 내게 넌 나의 봄날 나의 어제가 돼
정말 서로한테 힘이 되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 우리랑 후원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존재에서 힘을 얻는 거잖아.